안녕하세요. 저는 워크캠프를 사랑하는 다시 할까요? 편하게 안녕하세요. 저는 워크캠프를 좋아하는 승하영이라고 합니다. 프랑스 워크캠프에서는 전설 보수로 해가지고 그 오래된 콘크리트 부분 떼어내고 새로 이제 발라내는 그런 작업했고요. 한국 워크캠프에서는 강원도 화천에서 진행했는데 거기가 이제 DMZ 근처여가지고 평화 주제로 작년에 독일 워크캠프는 환경 보수로 해서 동굴 내벽을 이제 박쥐들이 살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제 집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했었어요. 친구예요. 이름이 디닥이라고. 저를 그 프랑스 워크캠프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걔가 항상 한국어를 배우니까 한국에도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진짜로 한국에 왔더라고요. 제가 2015년도에 그 디닥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17년도에 또 디닥이 어떤 프랑스 워크캠프를 참가했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 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거예요, 디닥이. 그래서 한국인 친구랑 제가 친구가 된 거예요, 또. 그럼 진짜 가족 같은 걸 느끼거든요? 15년도에 갔다 온 친구들이랑도 아직도 연락하고 평범한 관계를 넘어서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? 영어로 해보니까 쉬워요. 그냥 제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, 진짜로. 프랑스 워크캠프 때 프랑스인 친구가 있었는데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. 진짜 그냥 요일, 썬데이, 먼데이, 오케이 이런 정도인데 그 친구랑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. 왜냐면 그 친구가 단어 한 개 한 개씩만 나열해서라도 저희와 대화를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은 아, 쟤 왜 저렇게 말 못하는 거야? 빨리 좀 말하지.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계속 들어주려고 집중하고 아, 이 단어 말하고 싶었니? 약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제 영어를 잘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못한다고 해서 전혀 소외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, 지금까지. 영어가 장벽이 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케냐 아니면 탄자니아.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여행 가기는 좀 무서운데 워크캠프로 가면 안전이 보장되니까 꼭 워크캠프로 탄자니아나 케냐 가고 싶고요. 저에게 워크캠프란 인생? 희노애락. 이 모든 감정들, 모든 순간들이 담겨있고 꽉꽉 압축이 되어 있는 고농축 인생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워크캠프는 저에게 인생이고 저에게 진짜 인생 경험이에요. 제가 이 경험을 진짜 저 혼자만 누리는 건 너무 욕심이야. 이거는 너무 아까워.